자, 이번 시간에는 체리피커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린트, 핸들 스위치 할 수 있으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트 핸들 해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할 건데 중지손가락만 뺀 이런 자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이프 핸들을 펼쳐주세요. 중지를 축으로 회전을 조금 시켜주는 겁니다. 한 요 정도. 그리고 여기 있는 검지손가락을 화이트 핸들 잡아주세요. 여기서 마치 핸린트 하듯이 손가락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검지손가락을 축으로 인덱스로 로버 핸들 스위치 하듯이 마무리하면 끝나게 되는 기술입니다. 자, 다시 화이트 핸들 주신 베이직 그립 중지손가락만 빼시고요. 중지를 축으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핸린트 하듯이 검지손가락을 핸들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핸들 자체를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검지손가락 축으로 롤오버, 인덱스 롤오버 하라는 말이죠. 인덱스 롤오버 돌아갑니다. 바로는 세이프 핸들 캐치하시고 핸들 스위치 하듯이 스냅 주시고 젠로로버로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 선행 기술 두 가지, 핸린트와 핸들 스위치 마스터하고 오셨고, 그리고 처음에 중지손가락만 빼고 시작하는 이 부분 중점으로 연습을 하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는 기술일 겁니다.